아침 대바람부터 아빠 다리에 매달려 있는 매조미. 유치원 가자. 수영장 가자. 오예. 유치원 가자. 수영장 가자. 오예. 빨리 세수하고 와보자. 호도다 호도다. 뛰어. 삼촌에. 아빠도 빨리 뛰어. 가을 수영장. 몇 분 찍혀 있나요? 1시간 25분. 그래도 평일이라서 밀리진 않는다. 그렇게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한참을 달리던 중이었는데 연애하실 때 와봤거든? 갑자기 기억나는 척이야? 갑작스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가 나는 확실해? 네, 내리고 한참을 맞았습니다. 그 뒤 수영장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오오 야 대박. 좋은데? 뭔가 탁 트여있는 게 벌써부터 객실 뷰가 기대가 되네요. 근데 오션월드 놀 수 있는 시간이 한 3시간 남은 건가 그럼? 9월이라 그런지 수영장 마감을 일찍 해 노는 시간이 촉박하더라고요. 일단 그러면은 가가지고 방에 짐 놓고 옷 갈아입고 바로 출발하면 되겠다. 방의 컨디션을 볼까? 오 깔끔하네. 오, 오 넓다. 오 나 이 상 좋아요. 오 그러게 소주 먹기 딱 좋은 상. 부 한번 보자 부. 뷰 무슨 뷰일까? 부! 오, 아니 나쁘지 않은데? 아이범 뷰인데? 일단 창문 열어두고 자는 순간 저희 방에서 모기 마을 잔치 벌어질 뷰긴 하네요. 내 폰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와우 완전 산뷰네. 이제 수영장으로 출발해봅시다. 저희 숙소에서 수영장으로 가려면 지하로 내려가 조금 걸어가야 하는데 야 할 게 많다. 지하에 각종 놀이기구와 오락시설이 엄청 잘 되어 있네요. 일단 사람이 너무 없어. 확실히 더위 막바지라 그런지 사람이 아예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티켓 발권을 마치고 드디어 수영장에 입성했습니다. 와 오늘 사람 진짜 없다. 밖에만 없나 싶었는데 수영장 안에도 사람이 거의 없네요. 날씨가 선선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온도가 생각보단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안 나온 거구나. 아, 오늘은 매조미에게 바디캠을 달아줘서 매조미가 수영하는 모습을 1인칭으로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구명조끼에 가려질 건 예상 못했네요. 아, 제 머리 봐. 삐삐야. 화났는데? 엄마 살려줘. 삐삐인데 수영은 잘 못하나 봅니다. 그렇게 물살에 몸을 맡겨 여유롭게 흘러가다가 매조미가 탈 수 있을 법한 워터슬라이드가 보여 다시 올라왔습니다. 재밌겠다. 아, 아빠도 타고 싶은데. 애기들만 탈 수 있대. 해서 씩씩하게 타러 가는 매조미. 아주 그냥 늠름하기가 따로 없네요. 가드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끄럼틀에 앉으려는 매조미인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앉는 거였네요. 아 대박. 아니 저건 좀 무섭겠는데? 엄청 무섭겠는데? 근데 무섭다. 무서운 건 매조미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그래도 깔끔하게 타고 내려왔네요. 재밌어? 엄청 진짜? 한번 더 탈까? 아 진짜? 한번 더 탄대. 생각보다도 더 놀이기구를 잘 타는 매조미의 모습을 보니 어른이들 놀이기구도 잘 타지 않을까 싶어 데려와 봤는데 20 미만은 아예 안 된다. 내년에 오면 딱 탈 수 있겠다. 대기 시간도 5분밖에 안 하던데 딱 3cm 차이로 못 타게 돼 아쉽네요. 해서 아쉬운 대로 야외 파도풀로 이동 중입니다. 오, 저 소리가 나면은 엄청 큰 파도가 덮치는 거야 우리를. 아빠 빨리 가자. 오, 차갑다 여기. 파도풀 온도는 상당히 찹더라고요. 한참 큰 파도가 올 거야. 저렇게 안쪽에서 한번 어느 정도로 오는지 여기서 구경하자. 아니 근데 엄청 무섭지? 아니 재밌게 보여. 재밌겠다고 말한 것과는 달리 파도가 다가올수록 실시간으로 굳어지는 매조미의 표정. 안전요소. 물살이 별로 안 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강력하네요. 아까 거기랑 비교도 안 되지. 아니야 안전요소 안 시켰어? 겁나 멋있어. 이 사람이 다른 남자한테 한눈을 팔아? 봐봐봐 진짜 놀란다 이거? 이래? 아 그거 진짜 개멋있어. 얼마나 멋진지 한번 두고 봅시다. 멋있긴 하네요. 와중에 또 한눈 팔다가 파도에 쓸려가는 마네씨. 나 떠밀. 자 뒤쪽에서 작은 파도를 맛봤으니 이제 큰 파도 맛을 보러 앞으로 가봅시다. 아빠 너 멀리 가지 마. 야 어디 가. 아빠. 아니 매조미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너까지 왜 그래. 그렇게 파도 신호음이 들려오고 신호음이 들리니까 쫄아버려서 거머리 마냥 찰싹 달라붙는 매조미. 매조미 올려주려다 제 모자를 분실해버렸네요. 야 모자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어. 어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자 찾아주신 커플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로 다시 들어갈 거야? 아니 뒤로 갈 거야. 쫄아서 제 팔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데 갓 태어나고 원숭이인 줄 알았네요. 나만 물 먹고 있어. 훅 들어가던데? 아무튼 이 뒤로는 계속 뒤쪽 라인에서만 파도를 즐겼는데 아, 아빠. 매조미가 왜 그렇게 쫄았었는지 매조미 시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건 좀 무섭긴 하겠네요. 근데 계속 밖에 있자니 몸이 너무 추워져서
실내 풀로 들어와 따뜻한 물에 몸 좀 지지다가 수영장을 나와 바로 어린이 놀이터에 들렸습니다. 간만에 오는 놀이터라 그런지 신이 날 대로 났네요. 예, 제가 말이죠. 뭐 어찌됐든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봅시다. 저기 먼저 가주세요. 이미 놀이터를 한 바퀴 삥 둘러보고 온 매조미가 엄청난 미끄럼틀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는 중인데, 아우, 어른을 전혀 배려해놓지 않은 이런, 진짜 한 블럭 지나갈 때마다 도가니가 갈려나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여기로 와, 아빠. 여기로 쑥 들어가. 그리고 왜 갑자기 조용해지니 불안하게? 아, 여기 아니다. 왔던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길에 엄청난 경사의 무언가를 목격하게 되는데, 설마 이게 미끄럼틀은 아니지? 미끄럼틀이야. 이게? 야, 이거 어떻게 타냐. 이거 무섭다, 야. 이게 화면상으로는 체감이 잘 되질 않는데, 심장병 있는 사람 못한대. 네, 현장에서 내려다보면 왜 저런 문구가 써있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임산부 못한다, 아빠 못하겠다 이거 해서 도망을 가려 했으나 내려가. 김매 좀 두고 보자. 야, 안 무서워, 안 무서워, 타봐. 아니요, 진짜 개무섭습니다. 너 타봐 한번. 타봐. 야, 어디 가. 진짜 어이없네. 언제부터 이렇게 뜨거운 효녀로 자라버린 걸까요? 어림도 없이 다시 잡아왔습니다. 시작! 슝! 쫄아서 멈추려는 매조미. 는 어림도 없지 미끄럼틀은 멈추지 않아 보이. 날아가는 거 봐. 아무튼 그리 자신감을 얻은 매조미는 이 미끄럼틀을 20번은 타고 갔다고. 그렇게 놀이터 이용 시간이 끝나 밖으로 나와 마트에 저녁거리를 사러 가던 중 볼링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볼링 내기하면 해야지. 아, 좋아 좋아. 쫌쫌씨,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빠요. 아빠요? 아빠 팀 할까? 오케이. 시작 전부터 아주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군요. 뭔 얘기 할까? 뭐가 있을까? 술 먹을 때 심부름 다 하기. 심부름 다 하기? 다 하기. 오늘 저녁은 아주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겠네요. 아빠, 나 먼저 할게. 첫 프레임부터 스트라이크를 쳐서 마네시의 길을 죽여놓겠습니다. 아, 미끄러져서. 오, 뭐야. 미끄러지지만 않았으면 스트라이크인데 아쉽네요. 어, 저기 왜 도냐고. 다음 프레임도 아쉽게 짬 처리를 못해버렸습니다. 다음은 마네시의 차례. 어, 좋다 좋다. 아니 진짜 좋네. 괜찮습니다. 스페어 처리를 못하면 결국 저랑 동점이거든요. 어, 자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되네요. 다음 아빠의 투구를 유심히 지켜보던 매조미. 너 맞지 말 거야. 너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 이후 후회하게 된 건 나였고. 내 손이 꺾였나? 손만 꺾인 줄 알았지만 마음도 꺾여버려 결국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7대 36. 자, 어이없어. 야. 어이없어. 어때? 오늘 너의 심정이 어때? 갖다 놓고 와. 악에게 굴복당하는 정의의 사도가 이런 느낌일까요? 마트 가서 올라가서 먹을 거 사자. 여기 마트에 신박한 정육점이 하나 있는데 고기를 사고 추가금을 내면 구워주시기까지 하더라고요. 저 때는 목살하느라. 아, 삼겹? 그래서 진중하고 엄숙한 회의를 거쳐 막창과 삼겹살을 골랐습니다. 구워지네요? 네. 이제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 고기와 함께 먹을 소맥들을 담아주고.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익은 고기를 받아들고 숙소로 올라왔습니다. 자, 응? 아, 왜요? 여긴 술 먹을 때라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이제 술 먹을 제가 아까 당연 먹을 거니까. 어, 먹을 거니까 내 먹을 때라고 했잖아요. 이겼죠? 그 먹을 때 밥을 데워올래? 지금 데워올게. 좋죠? 데우는 건 나랑 같이 하자. 그렇게 매조미와 밥을 데우러 가는 중에 내가 들어갈 때 엄마 놀래켜줄까? 그래 좋아. 매조미가 엄마 놀래키기를 제안합니다. 해서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와. 열심히 귀신 소리를 내는 매조미인데.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이거지. 이제 여기에 잘 익은 삼겹살 하나를 집어 그대로 입으로 직행시켜주면. 네, 조금 뻑뻑하네요. 그래도 막창은 최근 먹은 것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먹다 보니 한 사실인데, 마늘도 있어. 야, 통마늘. 이 통마늘이 진짜 히트더라고요. 한참을 먹다 보니 매조미는 먼저 골아떨어지고. 잘 자. 공포 영화스러운 거 보여줄까? 어. 무섭지? 무섭게 해줘? 다음날 생각보다 일찍 일어나게 되어 일어난 김에 바로 조식을 먹으러 가려 합니다. 신기한 거 보여줄까? 상차체 분리마술. 앙상하다. 네, 아무튼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뷔페식은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맛은 전반적으로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매조미는 아침도 품격 있게 먹네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다 놀고 나니 딱 비가 내립니다. 우와. 집에 오는 길엔 향긋한 나무 냄새를 맡으며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